울산 넵타이 페어 왔습니다. 이번에는 울산 페페어랑 같이 한다고 해서 페페어로 예약했습니다. 이거 사전 등록하면 공짜. 현장에서 랩타일 페어는 또 가격 다르고, 왜냐면 대신에 돈 주고 하면은 이벤트 같은 걸 참가할 수 있는 오픈런 이벤트 이런 거. 여기는 페페어 입장 사전 등록. 페어 먼저 구경하겠습니다. 우와, 역시 애견 종류는 엄청 다양해요. 여기는 미스앤펫이라는 곳인데 꼭 이런 거 할란가? 이런 거 귀엽다. 버버리네. 안녕하세요. 아, 예쁘다. 같이 이렇게 입혀놨어. 예. 귀여워. 아, 꼭 암컷이니까 이런 거 나도 사진 찍을 때 꼭 입으면 예쁘겠다. 입은 사진도 있고. 야, 이런 거 보면은 또 강아지 고양이 꾸미는 재미가 또 있지. 분독 뭐 파는 데지? 아, 되게 많아. 가방이나 이런 거 산책. 이거 그 똥가방 아니야? 그럴걸 약간. 오. 네, 종류랑 색깔이 되게 다양하니까 구경하는 맛이. 그 참고로 저희는 강아지 고양이 안 키우는 사람이라서 용어는 잘 모릅니다. 종류가 진짜 많네. 와, 정신이 없어요. 아더스 유모차. 개모차. 요즘은 꼬꼬 산책할 때 써도 되나 이렇게 내끌거든 이거. 오. 이자 사이즈 되겠다. 이렇게 강아지 고양이 간식도 엄청 많고. 내가 먹어도 되겠어. 맛있게 생겼어. 먹어. 아, 사람이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쓰란주로. 너무 잘 나와. 이런 것도 봐봐. 너무 잘 나와. 시식 코너도 있어. 말랑한 게 낫지 않나? 애기 때문에. 여기 진짜 엄청 큰 강아지도 있어요. 가방. 색깔도 되게 뭐랄까. 아, 이거 강아지 넣는 가방인가? 아닌데? 아이들, 맞나? 이거 물티슈캐. 아야, 이거는 물품 넣는 거네. 어, 와. 아, 이거 똥 싸면 넣는 거구나. 좋다. 오. 그런 거 작은 것도 있고. 오. 저런 비닐을 뭐라고 부르지? 투백. 이렇게 사람 간식도 있고 붕어빵. 이야. 언니 세. 오, 개소주. 모든 남자분들이 오시면 제일 먼저. 마카롱도 있고 케이크도 있고 빵 종류. 와, 사람 거보다 예뻐. 웬유. 여기는 다 10,000원. 메이드 인 코리아. 그래서 사람이 많다. 귀여워. 이거는 계산했고 연구생은 안 했어요. 기사. 이렇게 심폐소생술. 이거 최근에 뉴스 나오던데. 여기는 굿즈. 케이스랑 머그컵, 액자. 너무 귀엽다. 키링이네 거의. 너무 귀여워. 귀여워. 이런 거 쿠션 좋다. 인형 같아. 소파도 팔고 있고. 100만원 중반에서 300만원 초반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크기에 따라 다르긴 한데. 심 예쁘다. 여기는 딩동. 이쪽에는 김밥도 있어. 여기? 김밥. 햄버거. 김밥. 이런 샌드위치네. 귀엽다. 안녕하세요. 면치실. 면치실. 와, 테니스공. 어, 너 좋아하는 옥수수. 오, 슈퍼 나는 거네. 그래, 애들이 하리, 물지. 하리 봐봐. 귀엽다. 진짜 종류 많다. 귤 있다, 귤. 슈퍼 해버리니까 이게 너무 얘한테 재밌는 거야. 또 사주는 거지.
오망새. 고양이 애착장난. 아, 먹는 게 아니고 장난감이야? 야, 고양이 13마리 키운다잖아. 근데 희한하죠? 체육관에 한 입하고 마켓다 빌렸어요. 같은 경우는 맛배기가 4,000원, 왕곡창이 13,000원. 고양이 안 키우는데 살 뿐. 치스맥. 와, 맛있겠다. 호박에다가 오리고기인가 봐. 우와, 비주얼 봐. 오, 열미고. 이야, 맛있다. 아이고. 시식코나. 강아지들이 시식만 해도 엄청 배부르다. 네, 아까 봤던 트윔. 이렇게 가방도 있고. 꼬리 살랑살랑. 프리미엄 장난감. 와, 종류가. 이거 그 말하는 거 아니야? 뭐라 얘기하는지 잘 안 들려. 이거는 물어 뜯는 건가 봐. 더블 리블로. 원 플러스 원. 이 쪼꼬미 정도면 우리 꼬꼬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귀여워. 막 답답해가지고 막 난리치긴 하네. 그치. 오, 케이프도 있어. 작은 거. 세 개 만 원. 이 옛날에 한번 묶어줬는데 바로 빼더라. 예쁘다. 뜨개도 있고. 오, 고양이 예쁘다. 이는 베베 파우. 이렇게 투명하게 돼 있는 가방도 있고, 메쉬로 된 가방. 이게 신제품이라는데, 여기 사장님이 메고 있습니다. 가방 보고 가세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어깨가 편안하게. 또 출구 쪽에 보면은 이렇게 문구가 적혀 있는데, 재입장 가능. 하지만 굵게 구경한 펫페어. 이분은 랩타일 페어에서 뵙겠습니다. 안녕.